3번 문제인가요? 3번 문제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승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순현가가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순현가가 클수록 좋겠죠. 그럼 수익성 지수 또는 내부 수익률은요? 이것도 클수록 좋지 않을까요? 클수록 좋겠죠. 근데 A가 순현가가 200이에요. B는 순현가가 100이에요. 그럼 얘가 더 좋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얘가 내부 수익률이 10%고요. 얘가 내부 수익률이 20%일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얘는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 얘는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에서 100 남기는 거고요. 2000에서 200 남기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얘가 더 많죠. 근데 효율을 따지면은 500이 100 버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근데 나한테 이 돈은 2000밖에 없어요. 2000밖에 없으면은 둘 다는 못 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럴 때는 여기에 투자하면은 1500을 놀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하면 500으로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1500을 놀려야 되죠. 그러면 2000을 다 투자하면은 200을 벌지만 효율은 떨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A를 해야 된다고. 수익률은 높아도 돈을 안 놀리고 굴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수익률은 낮아도 그게 돈으로 따졌을 때 얘가 투자자의 부가 더 증가하는 크기는 얘는 200만큼 증가하는 거고 얘는 100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으로 내린 의사결정과 내부수익률로 내린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질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 순현가법이 개념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나 내부수익률법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얘기예요. 지금 1번이. 저 사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예, 많아요. 이론적으로. 다음에 예, 2번은 어렵지 않아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예, 않는 거고요. 단순의 수. 다음에 3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그래, 부채 서비스액을 예, 맞죠? 순영업소득으로. 다음에 그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낼 수 있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승수법에 그리고 수익률법에 총소득 승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하고 총소득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짝이 안 맞죠.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요거는 맞죠? 네, 요거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지분 투자액과 순영업소득이 짝이 안 맞죠? 순소득 승수 나오면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가 나왔으니까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짝이 안 맞습니다. 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분 수익을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수익률이다. 이렇게 지분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요거는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야 되고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죠.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얘는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림잡은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세전 현금 수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투자자가 번 돈이 아니에요. 아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세전 현금 수지에다 곱하기 세율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에 뭐를 더 얹어야 돼요? 원금 상환분을 얹어야 되죠. 그잖아요. 원금 상환분을 얹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되고 또 감가상각비는 빼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반영 아직 안 했죠.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지분 수익 개념에는. 그러니까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지분 투자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앞에서 어디서 했어요? 지렛대 효과에서 했어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에서 한 거 이게 전체 수익에서 뭐를 빼야 지분 투자 수익이 지분 수익이 돼요? 이자를 빼야 지분 수익이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는 거고요. 전체 수익은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개념이라고요. 여기는 이자만 빼죠. 이자만 빼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원금 상환분은 안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분 투자액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 이득까지 반영돼 있다고요. 이게 지분 수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게 지분 수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분 투자액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 수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세전현금 수지에는 지금 이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원금 상환분까지 빠져버렸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5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죠.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번은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각각을 계산해도 일단은 이제 이런 거는 실전에 나오면 제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각각 문제에서 숫자를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번은 지분 투자액이 6천이죠. 근데 세전 현금 수지가 300이잖아요. 그럼 짝지면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 현금 수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6천 분의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6천 분의 300 하면 그냥 5% 나오죠. 그럼 맞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에요. 다음에 2번은 자기 자본이 8억이고요. 은행에서 4억 빌렸대요. 그러면은 자기 것이 8억이고요. 타인 것이 4억이에요. 이때 부채 비율은 뭐예요? 맞나요? 부채분은 내 거분의 남의 거잖아요. 지분분의 저당,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8분에서 그냥 숫자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다음에 3번은 순영업소득이 2,100이고 총투자액이 3억이에요. 그럼 이것도 종합환원율은 3억분의 2,100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3억분의 0.07 나오죠. 7%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총액이 4억이에요. 총 4억인데 그중에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내 거는 총 4억에서 1억에 빌렸으면 자기는 3억, 타인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율은 75% 맞죠? 내 거 75%, 남의 거 25%. 여기 남의 거 25%는 부채 비율이요, 대부 비율이요. 대부 비율. 이건 다른 거라 그랬죠. 이거 저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대부 비율은 4분의 1이고 지분 비율은
지분율 또는 지분비율, 지분율 그죠? 지분율, 지분비율 4분의 3. 이거는 전체에서 내 거, 전체에서 남의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개 써드렸었잖아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LTV라고 그랬죠. LTV.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이 틀렸어요. 5번은 부채 감당률은 누가 뭐를 감당한다고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죠. 순영업 소득이 얼마라 그랬어요?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은 2천. 그러면 0.5죠? 근데 그게 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짝이 안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7번부터는 이거는 그냥 거저 줍기, 거저 줍기. 7번부터는 거저 줍기.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화폐시장 고려하냐고 계속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네, 앞에 다 설명이 됐으니까 7, 8, 90은 됐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1번을 볼게요. 11번. 11번도 사실 그 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11번도 4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총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죠. 예, 이건 전부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예, 12번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보니까 7, 8, 9, 10, 11, 12번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엄청 나오고 있죠. 예,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그 12번은 이제 정답 지문만 좀 볼까요? 12번에 4번에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 이게 틀린 건데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예, 작을수록 좋은 거죠. 예, 이거는 회수 기간이 짧다는 게 이제 작을수록 짧은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은 아까 저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뭐가 더 우수한 방법이다. 순영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에요. 됐고요. 다음에 13번은 자, 이 13번이 그 정답은 3번이잖아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1보다 클수록 좋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3번이 틀렸는데 제가 이 13번의 4번 지문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걸고 넘어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게 뭐예요? 그 4번이 총투자 수익률이로 돼 있죠. 근데 아까 이거 율율율율 썼잖아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것은 종합환원율이죠. 이게 똑같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거든. 총투자 수익률하고. 그죠? 맞잖아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면 종합환원율이잖아요. 그 이제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일단 종합환원율로 기억하시고 그럼 총투자 수익률은 뭐예요? 총투자 수익률은 총투자액분의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맞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자본수익이에요. 총자본수익. 이 총자본수익은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저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총투자액분의 소득이득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따져야 된다고요? 자본이득까지 따져야 되는 개념이라고. 그죠?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총투자 수익률이죠.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이고 여기 종합환원율은 어림자본 수익률이에요. 어림자본. 그래서 어림셈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같을 때는 언제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자본이득이 없을 때. 없을 때는 같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따지긴 따져야 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됐고요. 이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220쪽에 14번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이거든요, 다. 하나만 풀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4, 15, 16, 17이 다 같은 유형이에요. 같은 유형인데 단지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거는 이제 지문마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따져보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이거 10%가 많다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14번도 10%고 15번도 10%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5% 7%죠. 16번 17번은 10%가 많으니까 10%인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 풀어드릴까요? 14, 15번 중에 15번 할까요? 그러면 14번은 자동으로 해결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자, 15번에 현금 지출이 100만원 맞나요? 순서대로 120만원 다음에 150 170 들어오는 돈은요? 이게 나가는 돈은 지금 나가는 거고 1년 후에 들어오는 거는 121 180 200 자 1년 후죠? 1년 후 들어온 거예요. 1년 후 자 그러면은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죠. 현가 그럼 이거 10% 할인해야 되죠? 그럼 계산기 두드릴 때 121 나누기 1.1 해야죠. 얼마 나와요? 네, 110 나오죠. 요거는 얼마 나오죠? 118이 나오나요? 요거는요? 160 요거는요? 182인가요? 자 그러면 순현가는 어떻게 구해요? 순현가는 여기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짝짓기해서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인가? 여기는 여기는 12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요? PI 이거는 1.1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죠. 이거 이렇게 이거 분해 이렇게 하면은 0.98 이거 분해 이거 해야 되죠? 1.098 0.8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7 이렇게 계산기 중에 나누기냐 그냥 빼기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수익성 지수 A가 더 크죠. 그 다음에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C는 D보다 크죠. 그 다음에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A만 하는 게 좋겠어요? A, B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A만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얘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은 놈이잖아. 타당성이 떨어지는 놈이죠. 타당성이 떨어지는 놈과 타당성이 높은 놈을 같이 하기보다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놈 하지 말고 얘만 하는 게 좋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에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이것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둘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유. 수익성 지수가 더 올라가니까. 작은 놈 입장에서는 수익성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고요. 됐나요? 다음에 이거 10% 할인하는 거 방법을 알려드렸었나요? 예? 10% 할인하는 방법. 그 14번에 5786 10%인 경우에 우리 시험에는 주로 지금 처음으로 이게 똑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25회 때 지금까지는 10%를 출제를 하면은 똑 떨어지는 경우를 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14번에 5786 있죠. 5786 B는 47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575 2398 10%를 할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요. 10%를 하기 전에는 얘가 10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0의 자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8과 6의 차이가 몇이에요? 2죠. 7과 2의 차이가 몇이에요? 예, 원래 숫자가 5260이라는 얘기예요. 5260의 10%는 얼마예요? 526이죠. 그 526을 더했기 때문에 786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여기 5786이 된 이유가 5260에 526이 요 밑에 더했기 때문에 786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원래 3이 100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간 거야. 7과 3의 차이는 원래 430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5260이고 이거는 요 자리가 원래 10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5와 7의 차이는 2, 2와 5의 차이는 3, 3250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10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8이 100이죠. 100. 이제 8이 여기 오니까 1. 1 여기 가면은 2180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쩌면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도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됐어요? 예, 아니면 말고요. 그냥 지나시고. 자, 근데 이제 223쪽 18번, 19번 보세요. 자, 18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순연가와 내부 수익률을 묻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만 달랑 물으니까 여러 지문마다 묻는 게 아니니까 안 어렵다고요. 근데 순연가를 계산하려면은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잖아요. 할인율이 연 20%라고 돼 있죠, 가로 속에. 그럼 6천만 원을 20%로 할인한다는 거는 6천 나누기 1.2 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5천 원. 5천 원 되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의 현가가 5천이니까 나가는 돈도 5천이니까 순연가는 0이죠. 예, 근데 순연가가 0이라는 얘기는 내부 수익률은 그 할인율하고 같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순연가가 0이라는 얘기는 할인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1320을 제가 말씀드렸죠. 1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천만 원이 나가면 현재 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할인해서 뭐가 되도록 천이 되도록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잖아요. 몇 프로일까요? 어렵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부 수익률이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과 같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도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면 되잖아요. 지금 천만 원 나가서 1년 후에 1320으로 들어오면 수익이 얼마나 붙어요? 320 붙죠? 기대 수익률은? 1000에 320 수익을 붙으니까, 1000만 원에서 수익이 320 붙으니까,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아시겠어요?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 물으면 나는 뭘 대답하라고요? 기대 수익률 대답하라고. 그러면 쉽다고요? 아시겠냐고요? 아니 천만이 나가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5천이 나가서 6천으로 들어오잖아. 지금 5천이 나가서 6천으로 들어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고 있어요? 천의 수익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수익률 기대 수익률 몇 프로? 5천에서 천이니까 20%잖아요. 그럼 20%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 물으면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뭘 대답한다? 기대 수익률로 대답한다. 이렇게 이건 뭐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쉬운 방법 알려드린다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0번, 21번은 이거는
예, 실전에 나오면은 제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제껴야 되는데 풀기는 여러분들이 훈련은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딸랑 하나만 묻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 묻는다고요.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는 그 문제 줘놓고요. 지금 20번 문제 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뭘 묻는다고요? 다음 보기를 보고 순소득 승수를 구하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1번에 뭐 5년, 2번에 7년, 3번에 10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뭘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빨리 뭘 찾는 거예요? 순소득도 찾아야 되고 총투자액 찾아야 되죠. 순소득 승수니까 뭔 소득이 나와야 돼? 순소득이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에 짝짓기 하는 투자액은 총투자액. 그럼 찾아보라고. 거기에 순영소득이 8천이고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끝까지 읽어야지. 끝까지 8억이 총투자액이에요. 그럼 8천분의 8억이잖아요. 8천분의 투자액이 분자로 가야 되니까. 그럼 10년이 10년 그렇게 묻는 문제도 있다고요. 아셨어요? 하나만 물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훈련은 하셔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자 환원율을 구할 때 자 이거 토토건건 지지저저 생각나세요? 이게 토지 가격 구성비,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구성비, 건물 환원율이죠. 여기는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환원율,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환원율,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쓴다고요.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와 저당 환원율이 같은 거고 지분 배당률과 지분 환원율이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에 지분 환원율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분 배당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21번 문제는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21번 문제는 1번 지문에 저당 환원율 써놓고 저당 상수라고 알려줬죠. 2번 지문에 지분 환원율 해놓고 지분 배당률 알려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은 하시되 각각은 일단 해야 돼요. 각각으로 물을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제낀다. 실전에서는 하나만 묻는 것만 푼다고요.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22번부터는 이제 이거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풀고 안 그러면 제끼는 거예요. 아셨죠? 자, 22번, 23번, 다음에 24번 요 세 가지 하고요. 지금 넘어가시면은 26번 이제 같이 숫자를 적어놔야 돼요. 다음에 29번이네요. 29번. 그러니까 23, 2, 3, 4, 6, 9요. 22, 3, 4, 6, 9. 다섯 개죠. 22, 3, 4, 6, 9. 다섯 개 문제는 DTI와 관련된 문제고요. 22, 3, 4, 6, 9. DTI와 관련된 문제. 다음에 28번 하고요. 25번 하고는 부채 감당률과 관련된 문제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같다는 뜻입니다. 22, 3, 4, 6, 9. 22 DTI와 관련된 문제고요. 25번, 28번은 DSC 이제 부채 감당률이 여기에
그래서 문제에서 DTI가 나오느냐 부채 감당률이 나오느냐에 따라 공식이 달라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연간 원리금 지불액. 그러니까 DTI가 0.4라는 거는 이 사람의 연소득 중에서 연소득의 40%만큼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DTI 규제를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DTI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DTI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원리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DTI 규제예요. 지금까지는 LTV 규제밖에 안 했죠. 그 몇 년 전 그 전까지는 이거는 집값에 몇 프로 대출해 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에 몇 프로 대출해 주는 경우는 A 이름으로 사도 관계가 없었어요. A 이름으로 사도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제는 소득을 증명을 해야 A 이름으로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A가 무슨 뭐 큰 주식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A 이름으로는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LTV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요거는 LTV 말고도 이거를 따지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요거는 DTI 따지는 거는 요거는 주택이고요. 주택은 주택에서 월 임대료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을 보는 거고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 임대료 수입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만 보고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주택이나 상용 부동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소득의 40%를 부채 서비스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소리는 6천만 원의 연봉인 사람이 1년간 지불할 수 있는 부채 서비스액의 한도는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 한도가 2,400이거든요. 됐나요? 근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저당 상수를 줘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한다고. 저당 상수를 준다는 얘기는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액 하면은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 부채 서비스액과 이렇게 계산한 부채 서비스액이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TI 곱하기 그 사람의 연소득 했는 값이나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액 했는 값이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차피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든 DTI 곱하기 연소득이든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대출 가능한 대부액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DTI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은 바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요. 이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은 푼다 이 말이에요. DTI 곱하기 연소득에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22번, 3번, 4번, 6번, 9번은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22번을 예를 들어볼까요? 22번 말고 22번 약간 여기서 변형된 공식이니까 23번을 먼저 보세요. 23번은 이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2번은 차입자의 첫 월 불입액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약간 다른 형태죠. 지금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공식이라고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때 쓰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LTV는 60%죠. 예? LTV가 60% 나온 거는 뭐하고 짝짓기 해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하고 짝짓기 해야 돼요. DTI는 몇 프로예요? DTI는 40%죠. 이거는 연소득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연소득. 그죠? 다음에 연소득이 6천이고요. 여기 6천이고요. 부동산 가격은 5억이죠. 자,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LTV 기준으로는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3억 대출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2,40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뭐로 나눠야 된다고? 저당상수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곱하기, 짝짓기해서 얘는 곱하기 한 후에 뭐로 나눠야 돼요? 저당상수. 저당상수 몇이에요? 0.12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자금 대출이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을 하고 있죠.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연간 이미 1,200만 원씩 부채 서비스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만큼을 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요 금액에서 뭐를 빼야 돼요? 1,200만큼을 빼야 돼요. 그럼 요 1,200만큼 뺀 것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저당상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DTI 0.4 곱하기 이 사람의 연소득 6천만 원 빼기 1,200만 원을 한 것을 0.12로 나누면 이게 1,200만 원이 되죠. 나누기 0.12죠. 그럼 얼마일까요? 1억이에요. 1억. 1억.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1로 나누면 1,200만 원 아니에요. 그 1보다 훨씬 작은 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더 크게 돼야 되겠죠.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기 뚫은 1만만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나요? 1234 나누기 12.34는 며칠이라고요? 1234 나누기 12.34는 배열 순서가 같잖아요. 배열 순서가 같을 때는 이 중에 뭐가 이제 소수점이 어딘가에 찍히는 거예요. 항상 배열 순서가 같으면 앞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나머지는 0이에요. 다. 356.75 나누기 3567.5 이렇게 하면은 배열 순서가 같죠? 1이 있고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소수점이 어딘가 있다고요. 무조건 1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에요. 배열 순서만 같으면. 이 경우는 이거 없애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은 1000 나누기 10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10의 자리고 1000의 자리잖아요. 그럼 1000 나누기 10이 되는 거 100이에요. 100. 여기 저 소수점 여기 찍힌다고 여기. 그럼 얘는 배열 숫자가 같죠? 그러면 다 지우고 100의 자리만 남겨 놓고 1000의 자리만 남겨 놓죠. 100 나누기 1000 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0.1이라고. 여기 소수점 부디 여기. 0.1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 나누기 0.12잖아요. 0 빼고는 숫자 배열이 같잖아요. 0 빼고 숫자 배열이 같을 때는 항상 1하고 동그라미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쉬운데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나? 지금 숫자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려요. 그 괜히 역효과 나는 것 같다. 역효과 나는 것 같아.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산수잖아요. 산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 안 했죠. 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결코 무시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없죠. 저는 이렇게 늘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숫자에 더 흥미를 가지고 애들도 더 재밌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공식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22번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 그냥 차입자의 첫 월 불입액이기 때문에 그게 첫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월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거를 그냥 부채 서비스액을 12로 나누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연간 총 24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인데 이미 1200만 원은 갚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낼 수 있는 여유분은 월 100만 원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22번에는 주택 가격이 1억이고 차입자의 연소득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출 비율은 50%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30%라 그랬죠. 그 위에 문제에서 가격은 1억이고 소득은 얼마고요? 1000만 원인데 LTV는 이쪽에 짝짓기 해야 되고요. LTV 0.5. DTI는 이쪽으로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0.3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50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여기는 대출 금액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바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고요. 부채 서비스 얼마? 0.35%면 1년에 300만 원 연 300이죠. 그럼 여기서는 대출 금액이니까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을 따로 계산해야 되죠.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저당 상수는 0.006443인가요? 006443이죠.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3개,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곱하면 되죠. 5, 6, 2, 32만 2150인가요? 이쪽은 연 300이니까 300을 나누면 되죠. 12로. 그러면은 여기는 25만 원이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적은 금액 한도니까 25만 원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은 곱하기 5이잖아요. 곱하기 5. 이게 결국 곱하기 5잖아요. 동그라미니까 나머지는 곱하기 5는 나누기 2하고 같다고요. 나누기 2하고 3, 2, 2, 1, 5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곱하기 5는 개념상 나누기 2하고 같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라는 얘기는 10을 곱한 후에 나누기 2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0을 곱한다는 거는 소수점만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나누기 2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나누기 5 할 때는요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2를. 네, 이런 숫자 방법들을 밴드에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다고 밴드에. 근데 밴드를 안 보죠. 1월달에 올렸어요. 1월달에. 네, 그래서 1월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1월달 것도 보내드린다고 제가 해놓고 밴드에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올려놨어요. 벌써 됐죠. 네, 근데 DSCR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래도 역효과 날 것 같아. 25번, 28번은 제껴버리시라고. 아시겠죠? 역효과 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27번은 푸세요. 이거 20, 요것도 지금 방금 이것도 이거 공식 기억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분만. 그 232쪽에 27번은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 뭐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공식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 비율이 아니고 27번은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은 꼭 기억하라 그랬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LTV 다 같은 건데 뭐는 다르다고?
부채 비율은 다르다고요. 내 거분의 남의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 거분의 남의 거 해서 그 A 회사의 부채 비율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채 비율 니은에는 내 거분의 남의 거니까 16만 원분의 4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됐죠? 네, 그래서 25%가 돼야 돼요. 니은의 25%. 니은의 25%인 것은 1번, 4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자산총계가 있죠. 자산총계는 내 거, 남의 거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1번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아까 한 개 남겨놓은 거 있죠. 19번. 223쪽에 19번. 요거는 쉬운 거예요. 예, 요거는 투자된 금액이 얼마 만에 회수되는가 보는 거거든요. 223쪽에 19번. 그 A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500이 현재죠. 그리고 밑에 1년, 2년, 3년에 100, 300, 200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 500만 원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2년까지 가면은 400이 들어와요. 첫해 100 들어오고 둘째 300 들어오니까. 근데 세 번째 200이 들어오죠. 그 200이 다 안 들어와도 되죠. 200이 반만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2년 반이라고 해요. 2년 반. 3년이 다 안 지나가도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200, 300, 100, 4년 가야 되죠. C는요? C는 3년에 가야 돼. 200, 100, 300까지. D는 200, 100, 300까지 가면 600인데 3년하고 4년째 400 다 안 들어와도 되죠. 반만 들어오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단순 회수기간법이요. 단순자를 괄호에 넣을 수 있어요. 단순 그 질문에 19번 질문에 단순자를 괄호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응급이 없이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 제가 현가 회수기간은 반드시 현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화폐시간 가치 고려 안 하고 그냥 다 하고 있죠. 예, 그런 방법이에요. 단순 회수기간법. 됐죠?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뒤에 계산이 많은데 지금 할 계산과 하지 않을 계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예? 할 계산과 하지 않을 계산으로 분류하는데 지금 그 223쪽에 18번, 19번은 할 계산이고요. 다음에 그 왼쪽에 박스형 문제 중에서도 숫자만 나오는 거는 할 계산입니다. 그죠? 다음에 뒤에 DTI 나오는 계산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데 단지 이렇게만 물으면 이걸 적용하면 되죠. 다만 약간의 함정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 기존의 부채 서비스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뺀 값을 저당성수로 나누어야 되고요. 됐죠? DSCR을 이용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은 버리라고요. 부채 감당률 나오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제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문제를 봐서 아, 이거 판단을 해야 돼. 아, 버릴 문제, 풀 문제. 요 입장 정리가 돼 있으시라고요. 그 앞에 이런 문제는 대체로 안 어려웠잖아요. 이런 문제는 대체로 뭐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소득 승수는 뭐 나누기 뭐다, 종합환원율은 뭐다, 뭐 나누기 뭐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짝짓기만 제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걸 보는 거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부채 서비스액하고 영업경비까지 두 가지예요. 유효총소득은 두 개를 다 감당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 투자 분석 기법이 그렇게 점수가 적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웬만큼은 풀 수가 있어요. 점심 드시고 부동산 금융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